우리의 선조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순과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며 일본에 맞서 투쟁했다. 그 시작을 알린 한마디. 대한독립 만세. 일본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고자 일으켰던 3.1운동. 일본 군대의 제압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때의 자유의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당시를 회상하며 외국인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쓴 글이다. 만세 함성과 함께 터져나오는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셔터를 눌렀던 스코필드 박사. 박사가 카메라를 통해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했다. 그의 바람대로 3.1운동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민족운동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스코필드 박사는 어떻게 이 기막힌 사진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 1919년 2월 5일,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온 독립운동가 이갑성. 이갑성은 민족 33인 대표 중 한 사람으로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를 앞두고 만세운동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스코필드를 찾았다. 1910년부터 일제 식민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 민족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포 소식에 뜨거운 독립의지를 품게 됐다.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한민국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포 소식은 마른 땅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때의 독립지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민족이 누구보다 독립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평소 남다르게 한국을 사랑했던 스코필드 박사는 친구인 이갑성의 부탁을 받아 역사적인 사진들을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었다. 현재 3.1운동 초기에 몇 안 되는 사진들은 모두 그가 찍은 것이다. 스코필드 박사의 셔터는 멈추지 않았다. 만세운동의 불길이 화성시 수촌이 마을까지 번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워 만든 태극기를 휘날리며 산 위에 올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때 일본인 순사부장이 만세를 외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압하려는 일본 순사를 막기 위해 몰려들었고 무리들의 구타에 이기지 못한 일본 순사는 결국 죽게 됐다. 이 일로 보복을 결심한 일본 경찰은 병사를 동원해 4월 15일 새벽 수촌이와 제암리 마을을 급습했다. 제암리로 들어선 일본 병사들은 30명이 넘는 죄 없는 청년들을 제암리 교회에 가둔 채 교회를 봉쇄하고 건물을 불질렀다. 일본 부대는 수촌이와 제암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집들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뜨거운 불길을 참지 못해 밖으로 나오려던 사람들은 일본 경찰의 총칼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다. 마을 청년들은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처참히 죽어갔다. 그러나 일본 총독부는 사건을 숨기기 위해 헌병과 경찰을 배치하고 타지방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경계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 방화 사건 현장을 어렵게 찾아 들어갔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사진을 찍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느니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 양복 저고리에 카메라를 숨기고 기회를 노렸던 박사는 마침내 잔혹한 사건 현장인 제암리 교회를 카메라에 담아냈다. 언더우드, 테일러, 스코필드 선교사들이 그 제암리 참상을 조사하러 가다가 약 4월 18일경에 이 제암리를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 일행이 이 제암리 참상, 장안면 수촌리 사건 등을 기록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는 거죠. 제암리 마을에서 어렵게 찍은 사진들은 스코필드 박사의 보고서와 함께 널리 국외로 소개됐고 일본의 포악상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사의 간절함이 빚어낸 결과였다. 2016년 3월 1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가슴 아픈 그날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방화사건 후 100년이 지난 제암리 마을의 공기는 아직도 차가웠다. 제암리는 그날의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설립하고 그곳에 제암리교회 방화사건을 기록한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을 들어서는 입구 오른편에는 제암리교회 방화사건 배경 설명과 함께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스코필드 박사께서 그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마을을, 이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 보다 정확한 자료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셨던 거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스코필드 박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